안녕하세요. 썬TV입니다. 오늘은 홍콩 공항의 여러 라운지 중에서 그 세 번째로 스카이팀 라운지 후기입니다. 이 라운지는 스카이팀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을 타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운지의 위치는 출발층 5번 탑승구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긴장하면서 건너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먹고 라운지를 둘러보겠습니다.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아침부터 등갈비에 닭튀김, 샐러드, 습, 딤섬과 중국식 누들까지 푸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모두 맛있었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라운지를 둘러보겠습니다. 음식이 쓸데없이 가짓수를 늘리기보다 식단이 알맞게 맛있고 필요한 음식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음식 맛도 제 입맛에 잘 맞았고요. 타이완 스타일 소고기 국수, 홍콩 스타일 돼지고기 국수, 홍콩 스타일 피쉬볼 쌀국수, 베지테리언 국수 수프,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로 국수를 해주는 곳입니다. 아까 저는 홍콩 스타일 피쉬볼 국수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먹방이라면 네 가지 다 먹으면서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후식으로 즉석으로 구운 와플을 먹어야겠어요. 따뜻할 때 버터와 잼을 발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DIY로 샌드위치 해먹는 코너입니다. 와플과 커피로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쓸 수 있게 전원 콘센트가 있는 좌석들이고요. 바 스타일로 술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공간이고요. 여러 스타일의 좌석과 테이블이 있고요. 요 자리가 몇 개 안 되는 쉬기에 가장 편리한 좌석입니다. 또 이렇게 예약해서 들어가는 공간도 있어요. 잡지와 신문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홍콩공항의 스카이팀 라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였습니다.